안윤경 기자의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실종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은 발견됐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첫날부터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지만 소용없었고 실종자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이제 전원까지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네, 광주 아파트 사고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눈도 오고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종자 구조 및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실종자 발견 위치를 중심으로 지상으로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를 철거하는 작업도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 안으로 지상에 무인 굴삭기 등 장비를 새로 투입하고 내일부터 잔재물 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현대산업개발은 내일 아침부터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흘이 지났고 이렇게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을 단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실종자 위치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건 휴대전화 위치 추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호음이 가는 것은 단 한 대뿐이고 나머지 5대의 휴대폰은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파악된 실종자 6명의 위치는 사고 현장 일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이 건물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6명은 60대 2명과 50대 4명으로 당시 28층과 34층 사이에서 소방 설비 점검과 유리창 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실종자들이 외벽 붕괴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